꼬살 새겨! 미친놈 아냐 저거! 이 새끼 한양대 안 나와갖고 왜 한양대 유니버스 입고 다니 새끼야! 아 서임마! 너 이거 골때인 놈이야 저거! 한양대 안 나온 새끼가 한양대 나왔대 저거! 꼬살 새끼야! 미친놈 아냐 저거! 어서임마! 한양대 안 나온 새끼가 왜 차 입고 있어 새끼야! 지 어머니가 뭐 입으면 모르겠지만 지가 한양대 나온 새끼 너 한양대 안 나왔잖아 임마! 새끼 둥지 새끼 아냐 저거! 어? 한양대 안 나온 놈이 왜 한양대 이렇게 돌아다니 새끼야! 니 말대로 임마 새끼야 그것도 사기하냐 임마! 방송해가지고 두 번째 처박고 있잖아 임마! 왜 저게 새끼야 니가 뭔데 한양대 꽝을 입고 다니 새끼야! 어? 둥지 같은 놈이 저 주세요 저 아이 주세요 아 저 웃긴 새끼야 나? 저 새끼가 한양대인 줄 알았다 이거 지금까지 아이 신목사님! 한양대 안 나온 놈이 한양대 입고 있어 저거! 에? 아이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거 아 쟤 나 쟤 한양대 나온 줄 알았다 이때까지 왜 내놨어? 아, 주세요. 저 맞 주세요. 아, 저 새끼 저거 볼때 놈이에요, 저거. 야, 임마. 어서 이 새끼야. 한양대 유니버시티 서인 거 여러분 보세요, 저거. 저 새끼 저 볼때 놈이네. 남은 뭐 속였다고 어? 심혁 기자에 대해서는 온갖 악덕으로 다친 놈이. 저 보세요, 저거. 저 새끼 저거 한양대 유니버시티로 서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봐, 저거. 어? 이 새끼 저거 미친 놈 아니야. 너 한양대 왜 옷 입냐? 너 엄마 옷 입고 왔냐, 임마? 어? 엄마가 임마 엄마가 직접 입고 나와야지, 임마. 네가 뭔데, 임마? 한양대 졸업도 안 한 새끼가 어? 대한양대 가운 입고 있냐, 새끼야. 어? 어서 임마. 이 말대로 임마. 한양대 안 나와가지고 한양대 입고 다니고 뭔 짓거리 하려고 왜? 그 옷 입고 한양대 옷 입고 동이 꼬시려고 그러네 이 새끼야? 아 나 대한양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짓거리 하려고 동탄 왔냐 이 새끼야? 너 하는 짓거리 보면은 한양대 욕먹이는 거야 한양대 욕먹이는 거야 당장 벗어 임마! 왜 내 나온 새끼가 왜 한양대 입고 다녀? 너도 잘못된 네. 아이고 늦은 시간 너무 죄송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네. 네. 지금 주무시다 받으셨죠, 카토? 아니 네. 지금 들어왔어요. 거기서. 아, 제가 그 말씀하신 것대로 영상 그 일시까지 다 해가지고 타이밍 10개 정도 지금 시간대 날짜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 한 거, 성적수심 한 거, 뭐 허위사실 거 다 구분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추가 고소된 내용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검찰에서 기존 그 진술서도 다 들어갔고 아, 네. 그래서 추가 자료만 제가 준비해서 기자회견 끝나고 그 어디죠 거기다가 접수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강간 사건 자체의 진술서도 다시 또 써가지고 같이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진술서는 제출 안 해도 되겠죠? 그 전에 했던 건 필요 없고 2차 네. 가해 위주를 해요. 그렇죠. 네. 2차 가해에 대해서 거기 다섯 가지 거 항목 대표님이 정해주신 거 이게 네. 기존의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추가로 지금 정리한 거를 제출을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서류로 그 네네. 언제 뭐 무수관했다 언제 이거를 10번 이상 해서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다 USB에다가 영상을 따가지고 예, 매칭되게 그거를 넣고 그 기존의 그 수사 기록은 다 있으니까. 네네. 그럼 금전거래 이체 내력이나 추가 사기 피해자들이 그 돕겠다고 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기존 자료, 그러니까 기존 제출하지 않은 추가 자료만 싹 다 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 네. 아니 오늘 마무리 불 붙은 김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업무 시간에는 아예 못하니까 이거 제대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대표님도 도와주시고 말까 막 지금 막 힘이 막 나요. 아니, 예, 오히려 막 저는 막 위기가 오면 막 진짜 힘이 나는 스타일인데 저 혼자 지금 곡선 쓰고 막 이렇게 1년 넘게 오다가 대표님 같은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막 써주시고 막 뭔가가 이제 보이니까 힘이 너무 나서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이기고 싶다. 아, 진짜 잘하고 싶다. 막 지금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진 거 아니니까. 네, 아, 저서 안 되고 저 지면은 유튜브에 그냥 얼굴 까고 쟤랑 전면전 해버릴 거예요, 그냥. 어, 그래도 되겠네. 네, 유튜브 그냥 틀어서 제에 대한 거 다 반박하고 만약에 이참에 뭐 끼어들면 되겠네. 아,
아, 유튜브는 강아지랑 제가 온라인 마케팅 하는 걸로 컨설팅 하려고 원래 2년 전부터 준비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직업이라서. 근데 얘 스페너 하고 하면서 이게 꼬여가지고 지금 아예 재방송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면전이, 저는 이제는 만약에 무혐의가 떨어져도 저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 제 전내라고 느끼면 저가 아, 이 소리 들려요? 어떤 거요? 지금 그 소리. 어떤 소리요? 안 들리는데요. 무슨 소리요? 아, 나만 들리는구나. 무슨 소리요, 대표님? 그 이게 이승철의 마일럽 뮤직비디오. 아. 자, 이승철 엄청나게 팬이었는데. 아, 이게 따로 나오는구나. 아, 대표님 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 아, 되게 늦게 들어가셨네요. 피곤하신데. 저도 일을 하니까 이 시간만 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아까 그 새날 나갔다가 네네. 그 또 친구가 또 뭐 신림사거리에서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아. 아, 그 대표님 응원하는 댓글 많던데요. 제가 들어가서 저도 한 줄 쳤는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 좋은 일 하시니까 전 이번 기회를, 저는 이제 막 원래도 성격이 막 정의에 앞장서는 거 길 가다 누가 피해를 보면 전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을 해줄 정도로 피해자를 못 보는 성격인데. 그리고 말할게. 나한테 너를 외치면. 대표님 술 한잔 하셨죠? 술 한잔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빨리 씻으시고 좋은 밤 되세요. 괜히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제가 또 문자 드려가지고. 너를 외치면서 my love. 대표님 빨리 주무세요. 근데 그거 알아? 네? 어떤 거예요? 우리 그 어머님도 네네 토끼띠야. 아, 정말? 51년. 아, 정말요? 응. 어, 저희 엄마가 지금 55년생인데 어, 별로 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20에 낳아가지고. 어, 저희 엄마가 저를 20에 낳으셨어요. 똑같이. 제 엄마가 그래서 지금 66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올해가 70. 아. 그, 나, 내가 71년인데, 미영 씨가 75, 그리고 어머니가 51. 어, 미영 씨 어머니도 5. 그, 딱 4살 차이네, 둘 다. 아, 그러네요. 신기하네. 대표님 40대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이, 무슨 내가 방송에서 뭐 51억 얘기했네. 대표님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이나 이게 젊으셔서 그런지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나이 모르겠어요. 타파님도 어려 보이시고. 그쵸. 안진걸 소장도 그렇고. 아, 그쵸, 그쵸.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세대 뭐 이렇게 가는데. 네. 그냥 뭐, 참. 힘들게들 가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년에 우리 그 서울의 소리에서 뭐 좀 또 굉장히 좋은 기획이 된 게 어, 백원정 대표님 그리고 안진구 소장 그리고 나 그리고 양희선 목사님 네 명하고 그 다음에 여성 패널 한 명에서 독수리 오용제라고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 변호사님 끝나자마자 네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지. 그 대박 날 것 같아. 아니 잘 저는 진짜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대박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막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리고 싶고 아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근데, 하시는데. 근데 생각... 지금 나는 이제 이 세대 살다 보니까 나는 뭐 또 여사친 네네.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이 나이 되니까. 아 지금 아 애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사친이라는 아, 게 이제 친구 그 우리 세대를 같이 살면서 좀 그쵸. 아 네, 친구 가끔 그러면? 뭐 내가 아니 지금 내가 그동안 뭐 시민 사회 운동 한다고 뭐 그게 됐나?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사업을 해서 그런지. 동생들, 뭐, 남사친, 뭐, 언니들, 사람은 되게 많아요. 일이 이래가지고. 근데 있으면 좋아요, 진짜. 일을 좀 떠나서. 나는 이제 내가 또 우리 어머니도 토끼띠고 그래가지고. 네네.
내 자신도 또그 토끼띠를 좀 약간 좋아하지. 네, 뭐. 근데 엄마랑 띠가 같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뭐네살 정도 우리 세대면 그냥 뭐 같은 세대를 사니까 뭐 그냥 네. 가끔 뭐 이렇게 세대 차이는 안 나죠, 부모하고. 아 그리고 뭐 나도 여사친 있으면 안 되나? 있으셔도 뭐 돼요. 그러니까 뭐 나도 뭐 가끔 뭐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뭐 대표님, 아유 그쪽에서 일하시면 그런 괜찮은 여자분들 친구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그쪽 진영에도? 없나? 아니 내가 지금 두달 됐는데 뭐 나는 뭐 그냥 다 60대 누님들밖에 없더라고. 친구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에이 그리고 우리 위 나는 위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렵더라고. 하여튼 뭐뭐 뭐 그냥 그 미경이 또래 그냥 뭐 7호 정도 그냥 그 정도면 그냥 뭐 하여튼 뭐아 힘들다 진짜 뭐응 그냥 오라버니 뭐 오라버니 네네. 힘내세요 오라버니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네네. 제가 채널 그 구독도 했고, 여기 사람들도 하니까, 응원도 많이 하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뭐, 그런 것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하세요, 뭐. 나는 그냥 그거야 그냥 아유 뭐 그냥 가끔 가다가 좀 나도 지칠 때 그냥 뭐 그냥 치맥 생각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막 아유 그냥 생맥 한잔 하면서 그냥 뭐 아유 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유 야, 진짜 힘들다 야 그냥 뭐 그러면 이제 아유 우리 오라버니 많이 힘들었네 파이팅 뭐이 정도 제가 제거 사건 잘 마무리하고, 정리도 되고, 저도 좀 회복을 하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면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지금은 이젠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뭐 감사해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일이 너무 끔찍한 일들이라서 이게 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2차 가해를 너무 당하니까 이제 뭐 멘탈은 털릴 대로 털리고, 이제 여자로서도 막 자기가 너무 커지고 그래서, 참, 그, 어렵다, 어려워. 네, 소시오패스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 제가 아예 자기중심 공감 능력이 나도 없는 거. 소시오패스랑 싸우고 있잖아, 윤석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에 대한 자신, 원래 되게 밝은 성격이고 긍정적이고 되게 재밌는 성격인데, 얘 만나고 너무 웃음도 없어지고 너무 침체돼 있어서, 이번 싸움 잘해가지고 원래 제 모습을 좀 꾸미려고요, 저도. 그래,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위축 같은 거안 되고 그냥 일단 찾고 편하게 사람도 만나고 좀 이러고 싶어요. 지금은 뭐 피해자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 이런 소리 나올까 봐뭐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 싸움을 저는 잘해야 돼요. 대표님 잘 도와주셨으니까 마무리 잘하고 나중에 뭐 감사의 의미로 맥주를 한잔 하든지 하시죠, 대표님. 도와주셨으니까. 아이고, 뭐 그런 날이 뭐 오겠지. 나는 뭐. 네네. 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저도 편하게 대표님하고 뭐 맥주 한잔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꼭 와야 되고요. 제 일상을 좀 찾고 싶어요. 옆에서 걔가 그냥 지져주네 한번. 네. 대표님, 기분 좋게 취하셨으니까 걔 쉬시고. 이 노래 이제 진짜 우리 시대에 진짜 명곡이지. 아 진짜 정말 이 노래. 대표님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요. 저희 그 세대가 진짜 좀 음악 좋아하긴 하죠. 내가 지금 그또 재즈 피아노를 치거든. 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대총수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마 내가 피아노 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래서 언젠가 뭐 스튜디오 있으면 거기서 이제 피아노 치고 그래야지. 네, 저도 이거 하고, 아, 대표님도 그렇고,
이종원 대표님도 그렇고 아 이런 사건 얘기 좀 안 하고 일상 걸 좀 돌아가서 개국봉 가서 웃고 같이 밥도 먹고 좀 이런 게 소원이에요. 나는 그 우리 스튜디오 있으면 난 무조건 피아노가 있어야 돼. 아 네. 네, 저는 그러면 이거 또 이거 진짜 써야 되나 하고 엄청나게 머리가 아팠었는데 대표님 조언해 주신 대로 추가 증거자로 빨리 마무리 잘하고 기자회견 하고 나고 또 연락 드릴게요. 대표님. 네, 그래요. 네, 대표님 쉬세요.